음악의 신장부 아메리카와 유럽까지 점령. 전 세계는 K-POP에 열광하고 있다. K-POP의 중심에 있는 아이돌,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돌들이 더 치어 코리아를 찾아왔다. 더 강하게, 더 독하게, 아이돌도 피해갈 수 없는 아찔한 순간. 블록버스터 퀴즈쇼 더 치어 코리아 아이돌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지배하는 신개념 익스트림 퀴즈쇼 더 치어 코리아 시즌2. 안녕하세요. 더 치어 코리아 시즌2 MC를 맡은 신동엽입니다. 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퀴즈쇼.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금 5천만 원, 그리고 한층 더 강력해진 하트스토퍼. 더 독해진 모습으로 찾아온 더 치어 코리아. 빠른 두뇌와 차가운 심장을 가진 자만이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뒤흔들 악마의 퀴즈쇼가 지금 펼쳐집니다. 빠끔 되는 체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방영된 블록버스터 익스트림 퀴즈쇼 더 치어 코리아. 머리로는 퀴즈를, 가슴으로는 심장 박동수를 조절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더치어 코리아만의 진행방식. 출연자의 평균 심박수의 60%를 더해 레드라인이 결정된다. 10% 이상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안전한 상한수리라고 얘기를 해요. 도전자에게는 총 7단계의 문제가 주어지며 매 단계 진출 시마다 적립금은 증가되고 레드라인은 5%씩 감소한다. 7단계의 문제 중 단 한 문제라도 틀리면 탈락. 심박수가 레드라인을 넘겨 적립금이 영원히 될 경우에도 탈락. 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거나 의자에서 몸을 움직여서 경고를 받을 경우 경고 3회 누적 시에도 탈락된다. 퀴즈 진행 중간에 두 차례 하트 스토퍼가 일어나고 도전자는 심박수를 레드라인 아래로 유지한 상태로 20초를 견뎌야 한다.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하면 총 상금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돌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만나보시죠.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노래를 불러도 거리를 걸어도 온통 생각뿐인데 분명히 무리가 이유가 있어. 내가 그 비밀을 밝혀내고 말겠어. 퀴즈 프로그램 네, 강하지는 않지만 약하지도 않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동엽이 형이랑 게스트로 나왔던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마지막 문제까지 갔었어요. 놀래키는 거를 싫어해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진짜 놀래키는 거 아니면 잘 안 놀라는데 지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담력이 아니라 거의 뭐 전쟁 수준인데요? 어이구. 아, 이 정도 담력이면은 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아, 뭐야, 진짜. 야, 너가 난리를 쳐야지 내가 놀랄 거 아니야, 바보야. 응?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퀴즈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담력은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임슬옹 씨를 응원해주고 또 임슬옹 씨의 더 치어 코리아 도전에 도움을 주실 분 누가 나오셨나요? 저희 옆에서 항상 계시는 매니저 형께서 네,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종 단계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슬옹 파이팅! 파이팅! 평상시에
아우 난 특히 이런 거 좀 무서워한다.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벌레를 좀 무서워해요. 아 벌레.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뭐 바퀴벌레 같은 거? 그 말도 잘 못 들어요. 단어 그 벌레 이름. 아 바퀴벌레. 네. 아 송충이 뭐 이런 거. 네. 어 귀뚜라미. 아유. 어. 귀뚜라미가 허벅지가 굉장히 막 굵잖아요. 그거 잘못해서 밟으면 타닥 터지거든요. 그럼 아 그런 거. 벌레 이렇게 죽일 때 그 터지는 소리 찌지직하는 그런 소리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도 심장 박동수가 예 빨라지면은 곤란해집니다. 자 머리는 빨리빨리 저희가 회전을 해야 되지만 심장 박동수만큼은 아 느긋하게 예 꼼짝 안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 본격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몸풀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니까요. 제가 문제를 드리니까 빨리빨리 O 아니면 X 외쳐주시면 네. 됩니다. 이제는 2PM보다 2AM이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오. 그룹 내에서 나의 외모 순위는 1위다. 아, X. X. 몇위? 2위? 2위? 아, 알겠습니다. 자, 전화를 걸지는 못하지만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자 연예인 번호가 있다. 오. 오, 왜요? 어, 알겠습니다. 여자 연예인 번호, 전화번호는 한 몇 개 정도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 복지는 않아서 모르겠네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OX 퀴즈만으로 이렇게 심장이 동의되면 안 됩니다. 자, 임수동 씨의 도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익스트림 퀴즈쇼 스타트! 자, 임수롱 씨의 평균 심장 박동수는 1분에 71. 아, 거기에 60%를 더한 숫자가 바로 113입니다. 113이 넘어가면 1초당 5,000원씩 차감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번 박주영, 2번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의 주장으로 선출된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이거는 제가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박지성 선수입니다. 2번 박지성. 네. 1단계 성공입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은 이 문제를 모를 네. 수는 없겠죠. 수롱 씨도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고 소셜네트워크에 글도 올렸었고요. 박지성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찼다는 소셜네트워크에 글도 올렸었고 예. 지금 제가 또 연예인 아이돌 축구단에 가입도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축구단 이름이 뭐죠? FC맨이라는 축구 FC맨 맞아요. 예. 멤버들이 누구누구 있죠? 단장으로는 JYJ 시아준수 형이 있고요. 네. 비스트 오. 있고요. 김현중 현중이 형도 있고 예 솔직히 FC맨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지금 저 웃음은 다 잘하는데 네가 제일 잘한다. 그쵸. 아 그래요? 아 아니고요. 그냥 다들 잘하는데 제가 센터포워드예요. 오. 가운데 이제 제일 앞에 서서 골을 넣기 때문에 잘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진짜 그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 보면 상당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적립금 50만원 2단계를 통과하면 50만원이 적립돼서 총 100만원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빨간색 공입니다. 자 이 빨간색 공이 최종적으로 들어간 곳의 번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제 스타트. 자,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죠? 네. 들어간 곳은 2번입니다. 예? 예? 2번이요. 2번이요? 네. 맞는 2번이요? 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 거 맞죠? 예.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레드라인을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2번. 정답입니다. 이 정도 문제 체험메이트 찬스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예. 자, 하지만 뭐 3단계, 4단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아, 지금 하트 스토퍼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뭐야? 자, 겉으로는 웃기지만 실제 심장 박동수는 예, 더욱더 빨라질지. 예, 심장 박동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머리카락이에요? 예.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인 심장 박동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공포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별로 안 무서웠어요. 그래요. 아까 처음에, 오히려 처음에 그 네. 여자 귀신이 등장했을 때 이때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는데 그게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여자가 나오니까 좋아서, 흥분해서. 아니 아까 7-80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돼요 지금. 예. 또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 퀴즈를 맞히면 상금 100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레드라인을 넘기면 1초당 이번엔 3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 네. 3단계 퀴즈입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스톱. 자. 거꾸로 말하기.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기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보여지는 이미지의 순서를 거꾸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꾸로 말씀해주세요. 골든 리트리버, 차우차우, 시베리안 허스키, 치와와 페킹지. 에이, 기억도 못하면서 뭐 다 기억하시는 척을 해요. 자, 아니 지금 정답입니다. 정말 뭐 이런 느낌이라면 실제로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조금 문제가 갈수록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네? 오늘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AM은 많이 좀 깔끔한 편인가 봐요. 네, 잘 씻는 편이에요. 다들 좀 씻는 거를 좋아해서. 함께 씻어본 적도 있어요? 함께? 목욕탕을 간 적은 많죠. 네, 목욕탕 가서 같이 씻고 그래요. 그러면은 함께 목욕탕 갔을 때 평소와는 달리 괜히 더 목소리가 커지고 거들먹거리는 멤버가 있어요? 진훈군이. 아무래도 몸이 좋다 보니까? 그쵸. 요즘에 또 몸이 많이 좋아져서, 예. 네, 괜히 안 벗어도 되는데 벗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네. 예.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단계에서는 레드라인을 넘기면 1초당 5만원씩 차감이 됩니다. 자, 4단계 문제는요, 3개 문장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을 맞추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체어메이트 찬스를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문제 나갑니다. 네, 1934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의 의학자 월리엄 페리 땡땡, 2009년 사망한 배우로 브리트니 땡땡.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 쓰는 용어 땡땡의 법칙. 다음 제시된 문장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답을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체어메이트를 쓰겠습니다. 네. 네. 체어메이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문제, 예,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정답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체어메이트는 정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머피입니다. 머피. 예. 윌리엄 페리 머피, 그리고 브리트니 머피, 그리고 머피의 법칙, 머피. 알겠습니다. 정답. 정답은 머피입니다. 머피. 정답입니다. 세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세 문제만 무사히 풀면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소문대로 강심장입니다. 브레이브 하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질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담력은 센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간 곳은 2번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차우차우, 시베리안 허스키, 머피. 성공입니다. 정답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신 심장박동수. 안 무서웠어요. 그래요. 오늘도 좀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5단계에서 심박수가 레드라인을 넘길 경우에는 1초당 10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 문제를 맞출 경우 상금은 무려 500만 원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주어진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퀴즈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21, 카라, FX, 주얼리. 다음 그룹을 평균 연령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높은 순이요? 네. 자, 멤버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이를 다 더한 후에 그 멤버 수대로 나누면 평균 연령이 되겠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멤버들의 대략적인 나이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떤 그룹은 멤버가 4명이고 어떤 그룹은 5명입니다. 자, 정답 말씀해주세요. 정답은 주얼리, 21, 카라 FX입니다. 주얼리, 21, 카라 FX. 정답입니다. 우와. 자, 6단계. 만약에 6단계에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는 1초당 30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 6단계 문제는 맞는 답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6단계 문제 제시어 보여주세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요? 네. 1번, BC 20년경 아르키메데스가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한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고안했다. 2번, 처음 실용화된 19세기에는 수력이나 수압으로 운행했다. 3번, 전동기에 의한 동력 발생 엘리베이터는 1880년 독일의 지멘스가 제작한 것이다. 4번, 한국에서는 1914년 서울 호텔에 설치된 것이 처음이다. 다음 중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 하나만 오를 수도 있고요. 네 개 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하겠습니다. 1번, 3번이요? 네. 대단합니다. 전동기에 의한 동력 발생 엘리베이터는 1880년 독일의 지멘스가 제작한 것이 맞습니다. 3번 맞습니다. 자, 1번. 자, BC 20년경 아르키메데스가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한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고안했다. 1번, 3번. 정답은?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7단계를 앞두고 6단계에서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어떠세요? 아쉽네요. 뭔데. 예, 제가 볼 때는
심박수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 문제만 잘 풀었으면 분명히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스롱 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는 넘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